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돈봉투 등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. 박 씨는 법원 출석길에 혐의를 인정하는지,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